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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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초롱님, 이번 신곡 제목인 오블리비아 때가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주문이잖아요. 러블리즈 멤버들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오블리비아 때를 외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 뭐 많았겠지 않았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K는? 저는 이제 쇼케이스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SBS 런닝맨에서 여봉봉이라는 애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애교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어서 그치 애교가 항상 네, 저는 그거를 오블리비아 때로 지워버리고 싶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제스처하는 애교였는데 근데 우리가 참 그래 그런 걸 이렇게 시키면은 안 할 수도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애교를 하면 네. 좀 으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건 그냥 오블리비아 네, 때 좋은 예, 기억이었다 생각하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추억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해봐 그래도 또 뭐라고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하면 데뷔 시절에 어색하고 촌스러웠다면서 데뷔 시절 자료를 지우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보는 저희는 너무 풋풋하고 상큼해 보이는데 말이죠 하면서 6781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네. 다 또 그런 추억이 나오는 네. 거죠. 네. 오, 그러고 보니까 러블리즈가 벌써 7년차 걸그룹이야? 네, 시간이 네, 그렇죠. 진짜 빨라요. 어머 나는 미주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7년차가 됐다고? 네 저희가 벌써 아장아장 걷고 있습니다. 아 벌써 7년이 됐다고? 네. 야, 그러고 보니까 7년. 야, 세월 진짜 빠르시죠? 네, 너무 빠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애기 같았었는데 지금 많이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도 될 정도로 많이 됐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미주가 얘기해 주세요. 6069님이. 네, 오블리비아 때가 영화 해리포터에서 영감을 받아 쓰여진 곡이라고 하던데 만약 멤버들이 해리포터처럼 마법 학교에 간다면 어떤 마법 배워보고 싶어요? 아, 우리 이때 이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해리포터 볼 때. 맞아요. 자, 어떤 마법? 뭐... 순간 이동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나 안 보이는 투명 막 아, 그래가지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집에 살짝 가서 그 사람 보고 싶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자 어떤 마법 보고 싶어요, 우치수? 어 저는 이제 아키오라는 그 주문이 있는데 예. 약간 집에 누워 있는데 불을 끄고 싶다 했을 때 불을 꺼주는거나 아니면은 뭐 찐끗하면 뭐 불 네, 이런 거? 막 리모컨 가져와라 약간 이랬을 때 가져오는 주문이 있거든요. 아하. 그거를 해보고 싶네요. 야 그래 그런데 너무 사소하다. 좋아요? 그런가? 네. 네. 그리고 지혜는? 저는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마법을 갖고 싶어요. 뭔가 어쩔 때는 미래로 가고 어쩔 때 과거로 네. 가고 막 아 자고 일어났으면 뭐가 끝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아 그치 막 힘들고 그럴 때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을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법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요.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또 베이비 소울은? 저는 원할 때 원하는 물건이 딱 원하면 나오는 그런 마법을 쓰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 급해서 차가 필요하면 차가 네. 딱 있고. 네. 나 지금 너무 의상이 필요한데 의상 필요하면 의상. 네. 그때 아, 그때. 지금 너무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네. 또 자 어떤 마법? 예인이? 저는 마법을 다 부릴 수 있는 마법. 아. 욕심쟁이 저런 애들 꺼냈어. 한 사람만 더 나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 뭐 진이 수정이? 저 옛날에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딱 치면요 모든 청소가 되는 거예요. 먼지도 다 없어지고 물건도 다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소원 같은 거 이제 마법 이럴 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결국은 막 혼란이 오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법 그냥 정상이 제일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더군요. 맞아요. 네. 네.